노우 파우더 좀 넣고 됐어. 형님 오셨다. 왔냐? 뭐하냐? 아, 슬라임 하나 만들고 있었어. 너도 하나 만들래? 너 그런 거면 만들잖아. 너나 해. 전시가 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 좀 안 하면 안 돼? 일단 해봐. 해보고 안 돼? 그럼 또 해.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면 되잖아. 너 싫어. 그래, 말아라 말아. 보자, 물은... 아, 물을 조금만 더 넣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넣었어. 아니, 바보도 아니고 이거를 어? 35번이나 만들어 놓고서 이런 실수를 또 한다는... 이게 말이 돼? 그럴 수도 있지. 그냥 버리고 새로 만들어. 뭐래, 방법 찾아야지. 물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파우더를 그냥 조금 더 넣고 풀 양도 좀 더 늘려서 그냥 전체적으로 슬라임 양 좀 넉넉하게 하지 뭐. 근데 그건 뭔 슬라임이냐? 아, 이제 이걸로는 스무디 슬라임이라는 거 만드는 거야. 번지가 그거 만들어 달래? 아, 그건 아닌데 지금까지 번지랑 했던 대화를 잘 분석해보면은 번지가 말은 안 했어도 스무디 슬라임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. 분석까지 해야 해? 당연한 거 아니야? 그러고 보니까 너 저번에 스무디인지 그거 잘못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냐? 한 35개 만들고 나니까 왜 실패했는지 알겠더라고. 그래서 이제 잘 만들어. 증하다 증해. 좋아, 풀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제 잘 섞어주면 되겠다. 에티가 어딨지? 야나요 어떤? 별론데? 어? 뭔가 색이 좀 너랑 잘 안 맞는 것 같아. 우리 엄마는 잘 어울린다 했는데. 응? 근데 너는 이 피부가 하얀 편이어서 파란색이 진짜 잘 어울리더라. 너 내가 옷 골라줘서 실패한 적 있었어? 없지. 번식아, 형이야. 형 달파야. 그럼 이따 옷 바꾸러 같이 갈래? 번식아, 네 옷 바꾸는데 내가 왜 가? 쉿. 그러고 보니까 3반의 민지라는 애는 슬라임 번장이랑 당근의 판매도 한다더라. 아, 그래? 은근 잘 팔린데 부럽지 않냐? 뭘 부러워. 팔고 싶으면 나도 팔면 되지. 너도 팔어. 걔처럼 잘 팔릴까? 번식아, 나 달파야. 안 되면 되게 해라. 부러우면 다 나도 노력하면 되는 거야. 그러면 뭐 안 되겠어? 노력하는데? 야, 이거 만들고 PC방 갈래? 아, 안 돼. 5시부터 6시까지 숙제 좀 하고 6시부터 7시까지 운동 좀 가고 7시에 밥 먹어야 돼. 그래서 안 돼. 나 아직 시련의 아픔이 너무 크다. 봄이라 다들 꽁냥거리는데 나만 혼자야. 응, 안 돼. 와, 딴득하면서 느낌 진짜 좋게 만들어져 버렸네. 아, 너무 잘 만들었어. 그럼 좋은 거 아니야? 아니, 너무 잘 만들면 이제 스무디 만들 이유가 없잖아. 그럼 다른 슬라임을 만들어. 번식아, 형 달파라니까. 이미 다른 것도 다 잘 만들어. 아, 그러시구나. 아, 안 되겠어. 슬라임 말고 다른 만들게 할 걸 찾아야겠어. 번식아, 시각 가라. 나 문구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. 놀다 가. 어? 이렇게 간다고?